지난 3월 18일 금요일 효창 운동장에선 동국대학교와 홍익대 세종 캠퍼스의 축구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두 학교 모두 첫 경기 일정인 만큼 그 열기가 상당했습니다. 전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간 만큼 슈팅 또한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슈팅이 골문을 향할 때마다 관중석에선 탄성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공수가 전환되어 동국대가 실점 위기에 여러 번 놓이지만 수비가 멋지게 막아냅니다. 추가 시간 1분이 끝나자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아직 스코어는 0대0으로 승부의 균형은 그대로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기 직전 동국대 선수들이 한데 모여 화이팅을 외치며 의기투합합니다. 원정팀인 홍익대의 킥오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동국대가 유효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후반 15분, 홍익대 윙백의 크로스가 상대 미드필더의 발에 정확히 들어맞으며 골로 연결됩니다. 득점에 성공한 홍익대는 기쁨의 세레머니를 나눕니다. 경기가 점차 치열해지면서 파울 또한 속출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본 주심이 옐로 카드를 꺼내듭니다. 하프라인에서 동국대의 패스를 가로챈 홍익대가 그대로 역습을 시도합니다. 왼쪽 공간으로 찌른 패스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고 결국 골을 성공시킵니다. 후반 25분, 점수는 2대0. 양팀 모두 경기 내내 교체 카드를 4개씩 사용하며 전술적인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아직 경기 종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후반 29분, 동국대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심판이 홍익대에 옐로 카드를 주는 상황에서 양팀 선수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벤치에서도 감독이 선수의 이름을 부르며 선수들을 중재합니다. 주심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상황을 해결합니다. 동국대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결국 경기의 판도를 뒤집지 못하고 2대0으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경기에서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2022 시즌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끝까지 투지를 보여준 동국대학교 축구부에 격려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동원 기자였습니다.